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권창국입니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짓돌 호수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정짓돌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 750억, 원주시 예산 7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주시 예산을 아끼고자 원주천을 국가천으로 승격시켜서 1500억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 확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토지 보상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애정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시작한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를 구석구석 잘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후보 원창목입니다. 원주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주를 AI 헬스케어 산업 특화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 출범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왕에 약속했고 추진되고 있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듭니다. 이미 지금까지 반도체 교육센터, AI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7층 센터들이 원주에 차곡차곡 입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장 동력이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주역이 동아의료 첨단 단지와 같이 연계되어서 획기적인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원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